자, 혼사 장애라는 거 우리 이미 아까 문제 좀 살펴보면서 확인해 봤었죠? 두 사람, 남녀가 혼사를 하는데 결연되는데 무슨 문제, 장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혼사 장애담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의 수많은 이야기에 역시 나타나요. 선생님이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장애가 나타나지 않은 혼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소설이 아니더라도 보면은요, 실제로 남녀가 만나고 하는데 싸우지 않는 그런 연인들 별로 없죠. 만나서 바로 이제 행복하게 사귀다가 결혼하고 이런다? 참 재미없는 연애입니다. 뭔가 위기가 있고 헤어지기도 하고, 자, 이런 일을 겪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혼사 장애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흔히 뭐 염정 소설이다, 연애 소설이다라고 할 때, 이런 혼사 장애 구조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쟁 이야기도 재밌어요. 전쟁의 군담 소설 인기 많았어요. 근데 이런 연애 소설도 얼마나 인기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혼사 장애 구조, 우리 작품 안에 정말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자, 사실 혼사장애 구조를 이야기할 때도요, 이게 뭐 단순하냐, 단순력이냐, 복합형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두 남녀가 만납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요, 그 문제를 극복해서 결국에는 혼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 단계들을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혼사 예증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자, 우리 고전소설 속의 인물들이 만날 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만났더니 좋더라, 이런 경우 없어요. 자, 대부분의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이미 전에 정해준 인연입니다. 자, 그래서 꿈속에서 이미 그 여자를 만났다든가, 뭔가 시를 주고받다 보니 인연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서로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어떤 징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사 예증이 먼저 일어나고요. 대부분 이런 혼사 예증은요,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부모 역시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둘이 맺어집니다. 자, 그래서 둘이 결혼을 맺어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들에게 필요한 거, 꼭 있어야 되는 거 뭐죠? 바로 시련과 고난이 생긴다는 거죠. 자, 시련과 고난. 다시 말해 이것은 이들이 맺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혼사 장애의 요소고요. 자, 이때 이 시련과 고난, 물론 남자, 여자 모두가 겪게 되는 거지만 우리 작품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시련과 고난을 여자가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뭔가 시련을 겪게 되고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시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자, 그래서 남자들은 보게 되면 우리 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남자들이 이제 소극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련과 고난이 나타나고, 그러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들,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고, 그것을 극복하는 이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시련과 고난, 그리고 고난의 극복, 이게 한 번만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겨로 나타난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최척전 이런 거 봤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겨우 만나야 돼, 다시 또 헤어지고. 자, 그런 과정들이 자꾸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이 많이 반복될수록 그 이야기는 좀더 복잡해질 테고, 이야기는 좀더 길어지겠죠? 자,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자, 이전까지는 이들이 결연을 맺었지만 부모나 주변의 인정을 다 받지 못해요. 혹은 인정받았다가도 뭔가 오해라든가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버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시련과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그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뛰어나고 혹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주변의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천자라든가 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식 혼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윤지경전 기억납니까? 윤지경전 우리 같이 공부했었어요. 우리 인물 공부할 때 봤을 거예요. 선생님 윤지경전도 이야기할 때요. 아,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도 좋다. 남녀의 결혼, 남녀의 연애도 얘기가 나오면서 심지어 정치적인 상황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윤지경전도 생각해 보세요. 윤지경과 그 여인이 만났습니다. 소녀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결혼식까지 딱 올렸는데 윤지경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윤지경이 왕에게 불림 받아서 계속 과거급제생각 갔다가 거기서 부마로 간택이 됩니다. 그래서 막, 아, 저 부마 될수 없어요. 저 오늘 지금 결혼식하고 막온 거예요.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부마가 돼요. 막 부마 안 되려고 하다가 막 유배도 가게 되고 아버지도 벌 받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렇지.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이 윤지경 부마임에도 불구하고 옹주를 좋아하기보다는 자기의 원래 여인에게 오게 되죠. 자, 그래서 막그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옹주의 어머니가 막 잠소도 하고 유배도 가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그 사이에요. 그 여인은요, 어떻게 해요? 자꾸 이 남자가 자기한테 오니까
하니까 부모님도 벌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갓집에서는 여자가 죽었다고 거짓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윤지경은 막 폐인이 돼가고요. 자, 그러다 다시 만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서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옹주가 그 어머니와 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폐위가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옹주도 유배 갔다 오고요.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다음 왕이 자, 그래도 내 동생인데 네가 좀 잘 봐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해서 옹주도 받아들이고 옹주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래서 이 세 명의 사람이 행복하게 많은 자녀를 낳고 살았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 두 사람의 혼인이 정식 혼수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윤지경제에서 혼사장애 구조를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보게 되는 수많은 작품들, 보게 되는 많은 작품들에서 이런 구조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사구조를 묻는 문제가 혼사장애 구조를 묻는 문제가 자꾸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혼사장애 구조 별표 다섯 개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 번 보게 될 그런 서사 구조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가 끝날 것이냐? 아니에요. 자, 여러분 프린트에는 나와 있는데요. 자,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또 많이 나온 유형 중에 하나가 환몽 구조입니다. 자, 환몽 구조도 우리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몽 구조라는 것은요. 현실에서 꿈을 꿔서 꿈속에 뭔가 일을 겪게 되고 그 다시 꿈에서 깨어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몽유 구조, 뭐 몽유롭게 소설 같은 경우처럼 자 내가 꿈을 꿔대 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꿈에서 누구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자 꿈이라는 걸 인식을 못했지만 꿈속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깨어나 보니 아 현실이라는 건 참 인생 무상이구나 그런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몽 구조라고 하면은 현실과 꿈과 현실의 반복, 그래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 과정, 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주고 역시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천상계와 지상계. 천상계와 지상계가 이원적으로 진행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구조라고 말하기보다 어떤 모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 혼사장애 구조도 그렇고요. 영웅 소설에서도 그렇고요. 보면은 이 지상의 인물이 그냥 어느 날 지상의 인물이 딱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죠. 그래서 영웅이 태어날 때도 하늘에서 잠시 무슨 죄를 지어서 영웅으로 태어난다든가 자 그런 식으로 천계의 인물이 인간계로 태어난 경우 많고요. 혼사장애 구조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녀가 혼사 예증을 하고 둘이 만나게 될 때요. 그냥 길 가다 우연히 만났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여자는 선계에서는 선녀였고 그리고 남자는 뭐 선관이었고 그러다 둘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천상계와 지상계가 같이 나오는 이원적 구조를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문제에서 접할 수 있는 우리 고전소설에 자주 나타나게 되는 그런 서사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문제 나오면 이게 뭐야? 무슨 그림이야? 문제에서 나온 그림 이해하느라 막 애쓸 겁니까? 이 중에 하나예요. 지금 말한 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정형화된 구조가 아니라면은 그 작품에 나와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사건을 순차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정리해주는 그런 표가 나오는 것뿐이지 전혀 새롭고 뭔가 이상하고 다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준 이 내용들이요.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이야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본 내용인데 어떤 남녀가 만났다가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난당하는 거죠. 시련을 당하는 거죠. 시련 다음에 뭐였지? 극복계기 말 이런 거 외우려 했을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극복하게 되는 거고요. 인정받게 되는 이 과정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할 거 혼사장애 구조가 우리의 고전술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대 서사구조일 경우가 많구나.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높구나.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했고요. 그런 선생님과 함께 한번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문제 접근하기 위해서 선생님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뭐를요?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서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문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이 지문을 읽을 때는요. 사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세요. 혼사 장애 구조이든 영웅의 일대기 구조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자, 다음에 그림을 제대로 파악해라. 다음에 내용을 감상해봐라고 할 때 결국은 사건의 인과관계 파악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남녀가 헤어지게 될 때는 무슨 일로 인해 헤어졌는지 그 원인을 앞에서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요. 정말 중요해요. 왜? 소설의 사건의 전개는요, 그냥 우연히 전개되는 거 사실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고전소설은 우연성의 요소가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자, 그런 사건을 전개시키는 그런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인과관계를 찾으세요. 그러면 서사구조가 보입니다. 자, 비슷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뭘 확인하느냐? 시간 순서를 확인합니다. 자, 시간수에 따른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도록 하세요. 자, 대부분의 고전설은 시간수에 따라 전개가 됩니다. 자, 사건의 선후관계 정리하세요. 그래야지만 문제에서 A, B, C, D에서 사건 정리해줬을 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나중에 일어나게 됐는지 그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순행적 구성은 거의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면서 인과관계를 따지듯이 그리고 시간 순서를 따지는 연습을 하며 자, 그 순서를 파악해 가며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있었죠. 영웅의 일대기 구조, 혼사장애 구조, 혹은 환문 구조, 그런 내용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자, 여러분 지문 아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막 고민을 했어요. 이걸 학생들에게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 선생님이 이제 맛보기를 통해서 지문안을 하나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지문의 서사 구조를 어떻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오늘 말한 내용을 거의 다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숙향전이죠. 자, 숙향전이라고 하면요.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숙향이라는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숙향이라는 이 인물의 일대기가 드러나겠죠. 숙향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일을 겪었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대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일대기 구조인데 숙향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마치 이거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가 뭐 김전인 아버지가 뭐 거북을 살려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이한 출생도 하고 그러면서 고난을 겪게 되고 난리통에 부모님과 헤어지게 돼요. 기아를 겪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마고알미라든가 그런 조력자들도 만나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 숙향이가 그림을 수를 놓게 되죠. 자기의 천상에서의 기억. 천상의 기억을 담은 수를 놨더니 자, 그 수에다가 어떤 시를 쓰기 위해서 자, 우리의 남자 주인공 이위공의 아들에게 그림을 가져갑니다. 그때 이 남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 수 놓은 그 장면이 사실은 나도 알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들은 뭔데요? 바로 천상에서부터 맺어진 인연입니다. 자, 그래서 둘이 결연을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숙향이가 이위공의 아들과 이선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그냥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부모님이 화가 나요. 세상에 아들 하나 잘 키워놨더니 우리 부모가 점지해주는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지 맘대로 가가지고 연애해서 결혼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근본도 모르는 지금 부모님과 헤어졌기 때문에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근본도 모르는 이 숙향이를 벌주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냐면은요. 태수에게 시켜요. 근데 그 태수가 누구냐? 바로 어린 시절 헤어졌던 그 아버지라는 거죠. 자, 그 아버지가 숙향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꿈을 꾸고요. 자, 그러다 이 숙향은 일단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그러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모의 반대도 겪고 막 죽을 위기도 겪고 시련도 겪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선과 이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자, 선생님 지금 이야기한 내용만 보더라도요.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문을 좀 보긴 하겠지만 숙향전에 뭐 나옵니까?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나타나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해서 그 구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숙향의 삶을 대비시켜라 하면 할 수 있겠죠. 그것만 나타납니까? 또 뭐가 나타난다고요? 바로 혼사장애 구조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정형적으로. 이선과 어떻게 만나게 되고 그 이선과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부모님의 반대나 죽을 위기를 겪거나 자 그런 내용들. 자 그런 혼사장애 구조도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난다고요? 천상계와 지상계.
이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만난 것도 어쩌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천상에서의 인연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맺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인 구조도 역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숙형전을 보면은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서사구조에서 문제를 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자, 그런 작품이라는 겁니다. 천상계의 인물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런 거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적강형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으로 내려온 거죠. 내리깡자 써서. 그래서 적강형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작품.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재밌게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보면서 서사 구조 파악하는 거 마무리할게요. 자, 숙향전 봤더니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은 어떤 밤일까? 관가에 포리가 몰려와서 숙향이를 잡아가는 그 밤입니다. 자, 그래서 숙향이를 성화같이 잡아가니라 라는 데서 숙향이가 겪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고난을 얘기하면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의 그 고난일 수도 있고 손사장애 구조에서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해당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자,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잡혀갔더니, 태수가 문초를 하고, 이 태수는 누구냐? 바로 숙향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너는 어떤 계집인데 이상섣에게 공자를 유혹하여 죽을 죄를 지었느냐? 상섣께서 기별하시기를 너를 잡아다 죽시 죽이라 하였으니. 자, 이 내용이 혼사 장애인 거고요. 자, 너는 나를 원망치 말고 형벌을 받으라. 자, 그러면서 숙향이를 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숙향이가 하는 말 한번 보세요. 숙향이가 뭐라고 하나 봤더니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구구절절합니다. 자, 저는 5살 때 부모를 잃고 이화정의 노파를 만나서 의탁하고 있사옵더니, 자, 이생이 구원하였음에 상민의 태생이 양반댁 자제에 배필이 되었다 해서 그것이 제가 유혹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자, 저는 5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고난이죠. 시련이죠. 귀하의 경험이죠. 자, 그러다 누굴 만났답니까? 이화정의 노파를 만났다고 합니다. 누군데요? 조력자예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의탁하고 있는데 내가 이생을 만나서 이생이 나에게 구원을 했어. 자, 이거 혼사 결연이죠? 두 사람의 결연이죠? 자,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상민의 태생이라 하지만, 물론 상민 태생은 아닙니다. 태수의 딸입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제 죄입니까? 저의 잘못입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버지인 태수가 낸들 어찌 이상수의 분부를 거역하랴? 자, 어서 그년을 쳐라!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문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자, 부산의 살인 12호째를 가리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집장과 사령이 매를 둘러매고 사정없이 치려고 달려들었으나 형리들의 팔이 금방 무거워지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서 매를 치지 못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또 전기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하늘의 도움, 천우신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기이한 일이긴 하지만 하늘이 바로 숙향이의 편인 거고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죠. 자, 이런 기이한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태수가, 자, 그러면 꽁꽁 동여서 깊은 물에 넣어라. 칠 수 없다면, 때릴 수 없다면 그럼 깊은 물에 넣어버려라 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위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때는 밤중이라 잠자던 태수의 부인이 꿈을 꿉니다. 그 태수의 부인이고 누구예요? 숙향이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요. 자, 꿈속에서 숙향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부친이 저를 죽이려 하시는데 모친은 왜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동안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았던 딸이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는 거죠. 자, 어머니는 어떻죠? 보통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좀 왠지 그 자녀에게도 절절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그 꿈을 꾸고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시녀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영감께서는 어디 계시냐? 자, 그랬더니 이상섣댁의 기별로 그 댁의 새 며느리를 쳐 죽이는 형벌로 동원해 계십니다. 자, 지금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 하는데 어머니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남편은 뭐 하냐 물어봤더니요. 이상수댁이 세 며느리를 쳐 죽이고 있대요. 그렇다면 그 세 며느리가 누군데? 숙향일 가능성, 나의 딸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혹시 내 딸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내 딸이 어디니 생사도 모르는 마당에, 자, 이거를 어머니가 용납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장씨가 놀라서 남편 태수를 급히 청하여 내실로 오게 하고 울면서 호소하기를.
우리 딸 숙향을 잃은 지 10년이로 돼 야속할 정도로 한 번도 꿈에 보이지 않더니 자 아까 꿈을 꾸니 숙향이 와서 부친이 나를 죽이려 하시는데 모친을 왜 구해주시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애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꿈이 이상한데 지금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그 여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아버지가 이위공의 아들이 정식으로 추처하기 전에 임의로 작첩하였으므로 위공이 노회에서 잡아다 죽이라는 명령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요, 추처하기 전에 작첩을 했다. 자기 마음대로 작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처를 취했다라는 것은요, 정식 부인을 맞아들였다는 뜻이고요. 작첩이라고 하게 되면은 정식 부인이 아니라 처가 아니라 첩을 만들었다, 첩을 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첩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취처하면 부인 부모에게도 인정받은 그런 부인이 될 테고 작첩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인정받지 못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얻은 그런 부인이란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로 인한 혼사 장애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숙향이 겪게 되는 혼사 장애인 거고요. 자, 그러다 이제 처로 인정받게 되면은 그 혼사 장애가 해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태수 내외 이제 숙향이를 죽일까 죽여야 할까 하다가 석방은 못하고요. 놔주지는 못했지만 죽이지는 못하고 지금 옥중에 가둬놨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 한번 볼까요? 숙향이가 옥중에 있었더니 이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전에 숙향이 보니까 때리려고 했을 때 팔이 움직이지 않기도 했었고요. 죽을 마당에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기도 했죠. 자, 지금 숙향이가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식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 갑자기 잡혀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남편인 이선은 모를 겁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남편에게 자기가 죽는 줄이 알도록 기별하라고 하였으나 소식을 전할 길이 없어서 더욱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울고만 있을 때 후련히 파랑새가 한 마리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파랑새가 숙향이 앞에 와서 앉아요. 자, 그래서 숙향이 기뻐 급하게 적삼소매를 뜯어 입으로 깨문 손가락으로 혈서로 급한 사연을 써서 파랑새에게 메어주는 거죠. 자, 뭐라고 합니까? 자, 이 숙향이는 옥중에서 죽게 되었으니, 자, 우리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으니, 시련을 당하게 되었으니, 자, 나 죽는 것은 서럽지 않으나, 부모와 이랑을, 자, 이랑 이씨성을 가진 그 남자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선, 남편을 이야기하고요. 이랑을 보지 못하니, 명목하지 못하겠습니다. 편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명으로 죽으니, 원통하지 않으랴. 자, 그러니 파랑새야, 너는, 자, 이때 파랑새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기이한, 어떤 전기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파랑새야, 너는 신의가 두텁거든. 옛날에 우리도 만난 적 있잖아. 옛날에 네가 우리를 이어준 적 있잖아. 신의가 두텁거든. 이 소식 꼭 내 남편인 이위공 댁 아드님 이선에게 전해다오. 그때 파랑새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듯이 세 번 울고서 옥 밖으로 날아가서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다 이제 이선이 이 소식을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이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다 이제 자기 고모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고모가 사실 이 둘을 이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아니 내가 맺어준 부인을 왜 지금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고모가 나서서 이 둘을 결국에 결연되게 이어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인정받고 부모님과도 재회를 하고 행복하게 아주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숙향전에 나타난 이 이야기들 자 서사 구조들 파악했습니까? 다시 정리해볼까요? 혼사장애 구조 일단 무조건 나타났죠. 또 영웅의 일대기 구조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어떤 이원적인 대립도 나타납니다. 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사 구조를 파악하는데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이요. 사실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건 하나도 없었죠. 다 알고 있었지만 미처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알아간다기보다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해가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좀 더 밝게, 좀 더 환하게, 분명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공부한 것들, 그냥 내용만 봐서 끝난다면은 뭔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서사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풀이 해봐야 되겠죠? 그게 다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올 때요, 역시 서사구조와 관련된 문제 풀어왔으면 좋겠어요. 풀고 와서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면 훨씬 쉽게 여러분의 것들이,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에서 다시 만나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약점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진 거 정말 축하합니다. 자, 이 약점이 전부 없어지는 그날까지 역시 달릴 준비되어 있죠.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